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네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퇴행성 관절염의 보전적 치료를 설명드렸는데, 이 보전적 치료에는 전 시간에 설명드린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환자가 무엇보다도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비만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운동 치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그 수술 외의 방법의 보정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거든요. 이 약물 치료는 실제로 정형외과 퇴행성 관절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쓰는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은 거의가 소염 진통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염 진통제는 이름 그대로거든요. 소염, 염증을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진통,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통으로 고생할 때 약 처방 받았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약이 좀 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은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약이 아니죠. 증상 호전을 기대하는 증상 치료제예요. 그렇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이게 못 쓰는 약은 아니고, 이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 적절히 사용하면 아주 효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그 소염 진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작용에 있어요. 부작용이 좀 많지는 않지만 심심찮게 있거든요. 가장 많은 부작용이 뭐냐면은 위장장애입니다. 여러분들 정형외과 약 복용하면은 어때요? 약이 독해서 속 쓰리니까 약하게 지어달라. 뭐 열에 아프는 그 소리 꼭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 약이 독해서가 아니라 이 소염 진통제의 위장장애라는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증상이 어떤 게였냐? 속 쓰리다. 뭐 배가 더부룩하다, 배가 아프다, 설사가 난다. 이게 소염 진통제의 위장장애라는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되는 게 콩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오래 쓰다 보면 얼굴이 붓는 분 있죠? 붓습니다. 그리고 그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 체내 수분의 함량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체중이 불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많이 있죠. 정형외과 약 많이 드시면은 체중 는다, 뭐 살찐다,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콩팥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수분이 체내에 축적돼서 나오는 불가피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많지는 않지만 간 기능도 약간 떨어뜨릴 수 있고,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피부에 발진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 부작용을 자꾸 설명드렸더니, 야 그러면 소염 진통제는 부작용이 하도 많아서 못 쓰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 확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 그 소염 진통제는 그 약의 효과나 그 부작용이 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다 해서 저 사람한테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고, 또 이 사람한테는 또 멀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약이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 약을, 다른 약을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소염진통제가 자꾸 위장장애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 입으로 복용하지 않고, 소염진통제는 입으로 복용하잖아요. 주로 입으로 복용하지 않고 이렇게 파스같이 만들어서 관절에 붙이거나 이렇게 크림 형태로 바르거든요. 그게 뭐 캐펜텍, 뭐 케토톱, 뭐 류마스탑, 전부 결국 그런 약들이 별약이 아닙니다. 소염진통제를 바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보전 치료에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그 관심이 적으실지 모르지만 뭐 얼음찜질, 더운물찜질, 뭐 초음파 치료, 그 다음에 전기치료,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하는 게 많은데 다 마찬가지예요. 관절 염증 줄여주고 통증 완화시키고 이런 데 도움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상당히 그 관심 가져야 할 치료가 여섯 번째 관절 내 주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보존적인 치료에도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런데 관절은 계속 나빠지고 붓고 아프고 영축했다. 그러면 관절에다가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절 아플 때 그 관절에 넣는 주사 여러분 뼈주사 하죠. 그러니까 이 뼈주사가 바로 관절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아주 염증 차단 효과가 소염 진통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는 주사를 맞으면은 거의 대다수는 당장은 염증은 싹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확실하죠. 그리고 반응도 금방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나타나는 반응 신속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도 꽤 가죠. 주사 맞아본 적 있습니까? 꽤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염 진통제를 그 아주 잘만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 봐요. 근데 문제점은 이 소염 진통, 아, 스테로이드 제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부작용이 소염 진통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골다공증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되려 더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를 자꾸 관절에 반복해서 주사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관절염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 기능도 막아지고 그 다음에 전신장애로도 수분이 축적되니까 자꾸 쓸데없이 살찌고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염, 죄송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필요할 때는 몇 번 쓰는 건 좋지만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한 2회, 3회 정도는 괜찮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게 뼈주사, 스테로이드 제제죠. 관절에 주사하면 무조건 안 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좀 과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절 내 주사로는 히루안 제제라고 있어요. 히루안 제제는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관절염 걸린 사람은 이 주사 분명히 한두 번은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뭐 관절 비타민, 뭐 관절 영양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번 맞죠? 잘 맞으신 분 없으시나 보네. 근데 이 히루안 제제라는 건 뭐냐면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분이거든요. 이거를 관절 내에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절이 윤활 기증이 좋아져서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해야 되고 통증도 호전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히루안 주사 맞고 나서 관절염이 뭐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주사들도 어차피 퇴행성 관절염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하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증상 치료제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존적 치료의 마지막으로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이건 요새 테레비에 너무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건강식품은 이름도 그래도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하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대비되는 약이 소염진통제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소염진통제는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근데 의약품이라는 거는 의료법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약의 효능, 부작용, 그 다음에 그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계속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고 광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염진통제는 그 의료법으로 얘기해가지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하죠. 근데 건강식품은 안 그렇거든요. 이런 그 의료법의 구제를 안 받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나 부작용, 인체 유해성 같은 거 검사 안 해요. 그리고 광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레비 보시면은 건강식품 광고는 무지 많죠. 무지 많은데 소염진통제 광고 참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법에서 규제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런 그 퇴행성 관절염을 사용하는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이거든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 제제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도움도 주는데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글루코사민이 도움 줘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단독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콘드로이틴이나 비타민 C나 이런 그 항산화 제품하고 복합 제제로 사용해야죠.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근데 실제 광고는 안 그렇죠. 글루코사민 제제가 100% 순수하니까 뭐 좋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글루코사민 그 순수 제품을 만드는 제조 원가가 다른 거하고 섞어만 거, 콘드로이틴이나 비타민 C하고 글루코사민이니까 복합 제제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제조 원가가 싸댑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뭐 순도가 뭐 100%다 그래서 광고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글루코사민 쓰신다. 복합 제제 복용하셔야 된대. 근데 그렇게 돼 봤더니 그 훨씬 원가가 비싸요. 원가가 비쌉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이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수술 보면은 첫째가 관절경 수술하고 관절경 수술하고 절골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이름 그대로 무릎관절에다가 관절경이라는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거든요. 사이즈가 한 5.5mm입니다.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리고 그 관절경을 통해서 속에 거를 수술하는 거니까 수술에선 편해요. 그리고 환자분도 흉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편하죠. 그렇게 되니까 회복기간도 당연히 빨라요. 그러니까는 많이 하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 때. 근데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에 관절경을 수술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은 관절 연골이 녹아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녹아 없어진 찌꺼기들이 관절염 남아요. 그러면 그게 이물질을 작용해서 관절 염증을 일으켜서 자꾸 무릎이 아프니까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그 녹아 없어진 찌꺼기들을 싹 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저분한 거를 다 씻어내고 이런 게 관절경에 한 관절 청소술이에요. 관절경에 한 관절 청소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근본적인 수술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했다도 관절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는 증상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관절경 수술할 때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시면 환자분이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더 아프네요. 그런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관절경 수술이거든요. 그럼 이 관절경 수술 왜 하냐? 관절염이 당장 아픈 거 좋아지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어느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연장시켜주는데 주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목적이 있어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골술이 있는데 절골술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번 설명에서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거든요.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인공관절 치환술은 그 인공관절 무릎의 인공관절 보면 사람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기능까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한번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연골이 다 녹아 없어서 뼈가 노출되고 아주 지저분한 거 보이잖아요. 요거를 싹 없애버리고 요런 인공관절을 끼워놓습니다. 경골 쪽에 끼워놓고 죄송합니다. 대퇴골 쪽에 끼워놓고 경골 쪽에 끼워놓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대퇴골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끼워놓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경골에 그대로 해서 끼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 하얀 거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도관이 있죠. 반월상 경골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놨거든요. 한번 수술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장면인데 솔직히 말은 쉽게 하지만 이 인공관절은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들도 굉장히 많고 솔직히 무릎을 일부를 뜯어내버리는 거거든요. 뜯어내버리고 갈아 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놔야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무조건 인공관절 치환술 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지금 뼈를 뜯어내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이는 대퇴골에 같은 모양 있잖아요. 다 잘라내고 끼워넣는 모양이거든요. 끼워넣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골 쪽에 또 대치물을 끼워넣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 하고 나서 무릎 관절의 운동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름 한번 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마지막 엑스레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아주 기본적인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 몸이 아니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져 버려요. 닳아 없어지니까 결국 수명이 다하면은 갈아 끼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많이 움직이니까 인공관절이 빨리 잘 없어져요. 그래서 젊은 사람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심한 경우는 한 7, 8년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되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받은 분은 상당히 나이 드신 노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은 젊은 분하고 달라가지고 활동이 적죠. 그러니까 결국 마모속도가 적어요. 그래서 수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년, 어떤 경우는 한 20년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하고 나서 관절이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쪼그려 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온돌생활 많이 하죠. 그래서 수술 후에 땅바닥에 구부려 앉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에이스 그래가지고 비타민 A,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비타민 종류가 함량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저런 비타민이 함량된 그 함유된 음식을 쓰면은 퇴행성 관절염 식이요법으로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퇴행성 관절염뿐 아니라 노화 현상 방지제로도 쓰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아실 수 있잖아요. 비타민 A, 그건 뭐 어디 많아요? 시금치, 그 다음에 아주 그 이파리가 아주 파란 이파리, 배추, 그 다음에 우유, 간 이런 데 많거든요. 그 다음에 C, 그러면 간단하죠? 그 야채죠. 그러니까 뭐 딸기, 포도 뭐 이런 종류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E 그러면은 우유나 간, 그 다음에 아스파라가스, 시금치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시금치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레늄, 이거는 조금 지금 특수한 비타민 종류인데, 비타민 종류인데 보통 그 밀가루 빵 있죠. 특히 현미빵 같은데 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드시면은 그 가정요법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죠. 상당히 도움을 받죠. 자, 하여튼 그 퇴행성 관절염 4시간 동안 사에 걸쳐서 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다른 질환도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여러분들 글씨 모르면 문맹이라 하죠. 그리고 컴퓨터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무식한 사람 건맹이라 그래도 되죠. 근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하여튼 건맹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